자, 이번 장에서는 컴파일러 디자인에서 포멀 앤 레귤러 랭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멀 랭귀지에서 먼저 알아보고 레귤러 랭귀지는 이제 이번 주 수업에서 알아볼 건데요. 그 포멀 랭귀지 같은 경우 그리고 레귤러 랭귀지 같은 경우는 오토마타 형식 언어 과목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만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멀 랭귀지를 먼저 배우고 그 기반으로 해서 레귤러 랭귀지를 배울 건데요. 일단 랭귀지가 뭔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래머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사실 이제 이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랭귀지는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눠요. 뭐냐면 내추럴 랭귀지, 포멀 랭귀지. 근데 내추럴 랭귀지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이제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내추럴 랭귀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포멀 랭귀지는 그건 뭐냐면 컴퓨터가 말하는 언어죠. 근데 내추럴 랭귀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기 자신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0년 전에 썼던 사람들의 말을 지금의 현대인에 든다면 약간 이해 안 되는 말들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당장 이제 10년 전에 썼던 말들이나 농담이나 뭐 그런 모든 문법들이 다 이제 계속 유지되진 않아요. 계속 변화를 하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언어는 이제 표준어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한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그때 쓴 글들도 우리가 지금 봤을 때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즉 언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또 이제 아셔야 되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언어란 이제 조금 이제 문법상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적당히 융통성 있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쓰는 말들이 항상 이렇게 표준말만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표준말이 아닌 그 언어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의미가 뭔지 알아듣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또 유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같은 이제 포멀 랭귀지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문법에 따라서 이제 말을 해줘야 되고 또 서로 의견을 공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C 언어 같은 경우, C++ 언어, 뭐 자바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센텐스가 끝날 때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죠.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는 언어는 바로 이제 컴파일러 에러를 도출해내요. 만약에 근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세미콜론 하나 뭐 없앤 그 정도의 에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그 정도는 그냥 컴파일러가 알아서 적당히 알아서 넘겨도 되는데 이렇게 정확한 스트릭트한 엄격한 규칙을 이제 제공하는 이유는 또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모든 문법상의 애매모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 그래서 말 그대로 포멀한 형식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멀한 랭귀지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룰을 디파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규칙을 디파인 해줘야 되고 그 규칙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포멀 랭귀지에서 랭귀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고 그 랭귀지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문법을 어떻게 표현해 줄수 있는지, 논리학적인 기호로 혹은 수학적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해 줄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이 포멀 랭귀지에서의 그래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알파벳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알파벳이란 뭐냐면 어떠한 심볼들을 가지는 유한계 심볼을 가지는 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T1이다 하면 T1은 이 예제에서 보면 알파벳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즉 초반부에는 대문자들 있고 후반부에는 소문자들 있죠. 이렇게 T1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영어의 알파벳을 나타내는 집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새로운 C-라는 언어를 만들었다 해봅시다. C-언어에서 변수를 정의해야 되는데 변수를 정의하는 규칙이 있는데 우리 C-라는 언어는 변수를 무조건 영어 알파벳으로만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T1이란 이 알파벳은 C-라는 언어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심볼들의 집합이다라고 정의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알파벳으로는 T2를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T2는 뭐냐면 do, switch, break, case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예하거들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에서 do는 어떤 의미로 쓰겠다.
그다음 스위치는 어떤 의미로 쓰겠다, 브레이크는 어떤 의미로 쓰겠다, 케이스는 어떤 의미로 쓰겠다, 다 예약이 돼 있죠. 그 예약어들을 나타낸 게 바로 이제 이 T2라는 알파벳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알파벳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럼 알파벳의 하나하나의 이 원소들은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말했듯이 이제 심볼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심볼들을 여기 보시면 이제 T1에 있는 심볼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A, B, C 이런 게 이제 심볼들인데 이 심볼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뒤에서 이어붙여서 A, B, C,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어붙여서 만든 이걸 뭐라 그러느냐? 그럼 바로 이 뒤에서 나오는 이제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은 뭐냐면 심볼들을 컨케티네이션 한 거다라고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컨케티네이션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A가 있으면 B를 뒤에다 갖다 붙이고 C를 뒤에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컨케티네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예제를 보시면 이제 0이라는 원소를 하나를 가진 알파벳이 T라고 있어요. 그럼 0이라는 것은 0 뒤에 0을 붙이는 거고 또 다른 이제 스트링은 0 뒤에 또 0을 하나 더 붙는 거고 기타 등등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에 있는 심볼의 숫자가 비록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자기 자신을 뒤에 붙여가면서 무한대기만큼 만들 수 있으니까 파이나이트한 심볼을 가지는 셋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스트링의 개수는 무한대만큼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0이라는 거 말고 이제 T가 이제 심볼을 가지는데 A와 B라는 두 개의 심볼을 가진다고 한다면 A, B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concatenation 한다고 했으니까 A 뒤에 A가 하나 더 붙든지 아니면 A 뒤에 B가 붙든지 아니면 A 뒤에 AAA가 되든지 아니면 AAB가 되든지 기타 등등 혹은 뭐 BA 이런 이 A와 B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의 수 그거를 바로 스트링이라고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관점에서 어떻게 말을 할수 있냐면 우리 아까 말했던 C 언어라고 한다면 이제 T가 여기서 말했듯이 T1이 이제 요게 바로 이제 C-라는 언어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심볼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함으로써 우리는 뭘할수 있느냐? 변수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해서 만든 이 스트링,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드는 변수 이름이 바로 이 심볼들의 concatenation 된 스트링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트링을 만들었으면 스트링의 길이를 재는 법이에요. 만약에 아까 A, B, 뭐 T2가 AB라는 셋이었다. 그래서 심볼은 뭐죠? A랑 B죠. 그럼 스트링은 뭐죠? AB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BA, 뭐 ABBA, 뭐 이런 게다 심볼인데, 아, 스트링인데, 이 스트링의 길이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면, 이 길이는 조금 여기 있는 심볼을 몇개 사용해서 만든 거죠? A 하나, 둘, B 하나 해서, 요 각각을 세서 이 길이는 총 3이다. 여기도 A, B, B, A 각각을 세서 길이는 4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전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파벳의 첫 번째 예제가 T2는 하면서 예약어들이었죠. 두 스위치 그다음 케이스 while 뭐 이런 예약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약어로 만든 예를 들어서 두 케이스 이거 길이는 얼마입니까? 길이를 나타내는 부호가 여기 절대값 부호네요.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게 여기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세야지 하고 2, D, O, C, A, S, E에서 6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요 심볼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넘버 오브 심볼을 세는 거죠. 이걸 잘 봐야 돼요. 넘버 오브 심볼을 센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심볼이 뭐죠? 2가 심볼이죠. 여기 나타난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심볼은 뭐죠? 케이스가 또 심볼이죠. 그래서 요거의 길이는 얼마다? 이건 2가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의 랭스를 재는 방법은 이와 같이 재면 되는 거고요. 이건 다음과 같은 이제 절대값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A, V, U와 V라는 스트링을 만들었어요. 심볼을 가지고 concatenation에서 스트링을 만들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스트링 자체도 또 concatenation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 U라는 스트링이 만약에 A1, A2, A3다. V라는 스트링이 뭐 B1, B2, B3다. 그럼 이거는 concatenation of string이니까 얘네도 그냥 concatenation 뭐라 그랬죠? 뒤에 갖다 붙이라 그랬죠. 그래서 U와 V를 이제 concatenation 해라. 그러면 U가 A1, A2, A3부터 해서 AN까지 가는 거고 V가 B1, B2, B3에서 BM까지 가는 거라면 얘네들을 concatenation 한건 뭐냐면
U에 해당한 걸다 써주고 그 뒤에 이제 V에 해당한 걸다 써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concatenation 하는 걸 부호는 denoted by 이제 중간에 dash라는 점을 찍어서 concatenation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U와 V를 concatenation 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점이라는 건 이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 V 사이에 점을 찍었으면 그냥 U, V라고 써줘도 되고요. U, V라고 썼으면 이 앞에 있는 건 U, 뒤에 있는 V, 이건 각각 프리픽스, 서픽스라 불리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셔야 될건 뭐냐면 이거는 커뮤터티브 로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교환 법칙이죠. 즉 뭐냐면 U, V는 V, U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U가 A1, A2고 V가 B1, B2다. 그럼 이렇게 컨캐티네이션 해버리면 A1, A2, B1, B2 이럴 텐데 V 먼저 쓰고 U 나중에 쓰면 B1, B2, A1, A2니까 이두 개는 당연히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에서 보시면 이 각각 U가 A1, A2, A1, A2, B가 B1, B2인데 이두 개를 컨캐티네이션한 이 결과값 이것의 절대값을 씌운 거는 이 하나하나가 심볼이었으니까 이 스트링의 길이는 4가 되고 지금 여기는 각각을 또 따로 띄어서 요거는 2, 이거는 2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건 2, 2 같을 수밖에 없죠. 두 개를 더하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딱 갖다 붙인 거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다른 이제 특이한 형태의 스트링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empty string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length of string이 0이고 0인 거를 이제 empty string을 부른다. 이게 바로 정의가 되겠죠. 정의, defini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0이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이걸 또 입실론이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밑에 여기 써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오토마타 형식 언어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empty string을 입실론이라 쓰기도 하고 람다라고도 쓰기도 해요. 둘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라고도 쓴다. 그래서 교과서를 여러 개 보시다 보면 이제 어떤 건 입실론, 어떤 건 람다 쓰는데 둘이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U라는 게 있으면 U라는 뭔가 스트링이 있으면 이 뒤에 MT가 붙으면 길이가 0인 즉 아무것도 아닌 게 붙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U만 있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U의 앞에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또 U와 V 사이에 MT 스트링 있다고 해서 이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U, V 쓰시면 되고요. MT 이건 정의에 의해서 by definition에 의해서 길이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해주면 0이 나오겠죠. 그리고 a to the n 즉 a의 n승이라는 건뭘 의미하냐면 a가 그냥 n개 붙어 있는 스트링을 의미해요. 총 n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거의 길이는 모두 n이 되겠죠. 입실론 그 a의 n승을 절대값을 씌우면 n이 되는 거고 a의 0승 뭐냐면 a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length도 당연히 0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의에 따라서 이건 입실론과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W의 R승이네요. 이건 뭐냐면 리버스예요. 즉 만약에 W가 A1, A2, A3였다. 그럼 W가 이랬다면 W의 R승은 거꾸로 리버스해서 A3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2, 마지막으로 A1을 쓰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empty string 혹은 뭐 기타 등등 관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t 플러스 혹은 t 스타라고 배울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까 스트링에 대해서였어요. 그러니까 t가 알파벳이고 이게 만약 a, b다라면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스트링은 뭐라 그랬죠? concatenation을 계속 해 간다 그랬죠. 그래서 a 뭐 a a b 당연히 있을 거고 a a a a a 뭐 a a b 즉 a와 b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 또뭐 a가 뭐한천개 갖다가 나중에 b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이 모두 다 스트링이 될 거예요. 스트링이 되는데 이것들의 집합을 해준 거 무한 집합이겠죠? 이건 t 플러스라고 하고 t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만약에 입실론까지 하나 끼워놨다 그럼 그건 우리가 뭐라 그런다? t 스타라고 부릅니다. T스타는 입실론 유니언 T 플러스 즉 입실론과 T 플러스를 합집합을 한게 T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제를 다시 가져와 보면 알파벳에 0이란 부호 하나밖에 없다 한다면 0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은 0, 00, 000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붙여가는 거죠. 이렇게 기타 등등 되면 이게 뭐다? 이걸 집합으로 만든 게 T 플러스다 해서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가 입실론을 딱 끼워넣은 게 바로 T 스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가 A와 B라고 할때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의 조합에서 A, B 자기 자신 들어오고 그 다음에 AA, AB, BA, BB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이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기타 등등 무한대 개수 만들어줘서 그걸 집합으로 만든 게 T 플러스가 되겠고요. 거기다 입실론 하나 딱 끼워놓은 게 T 스타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0이라는 원소가 단지 하나밖에 없지만 0이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을지언정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스트링의 개수는 무한대예요. 왜냐면 제로를 무한대 만큼 계속 붙여갈수록 하나하나 더 붙여갈수록 계속 원소가 하나씩 더 생기니까 T스타라는 건 무한집합이 돼요. 즉 알파벳 T가 유한집합이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T 플러스 혹은 T스타는 무한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T 자체가 공집합이 되어버리면 공집합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걸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T 플러스나 T스타는 이제 공집합이 되거나 아니면 T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실론을 무조건 넣는 거니까 입실론 하나를 가지는 원소를 가지게 되겠죠. 이 경우 그래서 T가 무한 공집합이 아닐 경우에만 이제 이 문장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U와 V라는 게 T스타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차피 요들 사이에서의 컨캐티네이션도 이 안에 무조건 포함이 될 거니까 얘네들의 컨캐티네이션도 포함이 된다라는 당연한 말을 또 해주고 있어요.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하냐라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T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T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까 C-라는 언어를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알파벳 A, B, C, Z, small a, small b, small c 해서 Z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조합으로 해서 우리 변수 이름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가능한 변수 이름을 다 가지고 와보자. 그게 바로 T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까지 넣은 게 T스타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게 만약 변수를 만드는 이게 만약 변수를 만드는 그 부호들 즉 심볼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언어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변수의 이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바로 가능한 모든 걸다 가져와라. T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랭귀지란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C-언어다 하고 T라는 알파벳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모든 알파벳이다. A부터 Z, small a부터 small z 했으면 우리가 T 플러스를 만듦으로써 이건 뭐냐면 이 심볼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변수 이름을 가져와야 해요. 그러면 요게 다 진짜 변수 이름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C 많이 쓰면 그냥 C라는 언어, 우리 진짜 자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C라는 언어를 본다면 C라는 언어의 변수 이름을 만드는 알파벳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C라는 언어의 변수 이름을 만드는 알파벳은 일단 뭐 다, 아까 말했듯이 알파벳 다될 거고 그 다음에 언더바 쓸수 있죠. 이렇게 밑줄 언더바 쓸수 있어요. 우리 이런 변수 이름 만들 수 있잖아요. int 언더바 1 이런 변수 이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언더바도 쓸수 있고 숫자도 쓸수 있어요. 1부터 아니 0부터 9까지라는 숫자도 쓸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C 언어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심볼들의 집합이다. 해서 이게 알파벳이 됩니다. 알파벳 T라고 한번 표현해 보죠. 그럼 T 스타를 만들어라 그러면 뭐냐면 요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이 됐어요. 얘것들을 조합을 해요. 뭐 A, B 뭐 이런 것도 다 당연히 변수 이름이 될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조합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언더바 A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1, 2, 3 언더바 A라는 것도 분명히 T스타는 되 T 플러스는 되겠지만 얘가 변수 이름이 될수 있나요? C 언어에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 언어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 이름을 만들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랭귀지를 디자인하다 보면 우리가 T라는 집합이 C언어에서 변수를 만드는 알파벳의 집합이고 T스타는 T플러스는 뭐냐면 그것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즉 이제 그걸 만들어서 실제 변수를 만들면 어떤 이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보는 건데 그 모든 게다 변수 이름이 될 수는 없다. 여기 보시는 이 예제처럼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일부만 가지고 우린 변수 이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부른다? 랭귀지. 그래서 이렇게 T 플러스를 만든 다음에 T 플러스의 일부만 딱 취해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T 플러스가 얼마 많았어요? 무한 개만큼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가져와서 이건 파이너트가 되고 또그 자체가 다 랭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 다 우리 변수 이름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그런 언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앞에서 시작되면 왜안 돼? 그것도 가능한 거야 라고 만들면 그것도 그런 언어가 있다면 요 전체가 다 변수 이름 될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전체를 다 랭귀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else는 뭐냐면 랭귀지는 뭐냐면 a가 3개 나왔으면 b도 3개 나오고 a가 4개 나오면 b도 4개 나와라 이것처럼 이렇게 일부 규칙을 가진 것들만 뽑아서 랭귀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즉, 이셋 전체 이게 T 플러스라는 셋이었으면 이 안에 있는 이 일부 이게 바로 L이 되는 겁니다. L4라는 건 뭐냐면 뭐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스트링 있으면 스트링 A1, A2다. 그러면 그 뒤에 항상 그 리버스 즉 A2, A1이 붙어야 되는 이런 것만 우리 L4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랭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형식 언어라는 걸 가지고 랭귀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론이라든지 컴파일러에서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형식 언어, 오토마타 이런 데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여러분께서 좀 이제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랭귀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네들끼리도 당연히 프로덕트를 할수 있다, 곱하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L1에 해당하는 이 안에 있는 스트링이 U라 그러고, L2에 해당하는 스트링이 V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곱한다고 한거 뭐냐면, 그냥 컨캐티네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끼리도 컨캐티네이션 할수 있다. 우리 심볼 컨캐티네이션에서 스트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스트링 컨캐티네이션에서 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L1, L2는 L2, L1과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UV과 VU가 같지 않으면 똑같죠. 그렇죠. UV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금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L1이 A, AB, BA, AB라고 한다면, 그 L1 뒤에다가 그 바로 뒤에 concatenation A, B를 붙였죠. 그러면 AA 붙여서 AA. 그 다음에 ABA 해서 ABA. BAA 해서 BAA, ABA 한 다음에 이 뒤에는 A 해서 ABAA 만들어주고, 이제 가능한 모든 조합 다 나왔죠? 이 뒤에는 A와 함께, 그럼 이제 이 뒤에는 B와 함께 가능한 조합은 AB 해서 AB, 그다음 ABB 해서 ABB, 그 다음에 BAB 해서 BAB, 그 다음에 ABAB 해서 ABB 맞춰서 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L3라고 또 새로 정의를 했죠? L3라는 건 A의 n승, B의 n승이라고 했어요. 네, L3 뒤에 컨캐티네이션에서 뭐가 붙었죠? A의 M승이 붙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A의 N승, B의 N승 한다면 그 뒤에 A의 M승을 붙여줘야 된다. 물론 A와 M이라는 숫자는 같은 숫자가 아니니까 보시는 것처럼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M도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뒤에 나란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워라는 개념이에요. 파워는 몇 승, 이런 승수의 개념이 바로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 항상 숫자도 그렇지만 L의 0승, 즉 L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네요. 그럴 때는 그냥 입실론이랑 원소를 하나 가지는 유한한 집합이 된다 생각하면 돼요. 만약 짓궂은 사람이 문제를 낸다면 우리 알파벳 T를 L의 0승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T 플러스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내볼게요. 그러면 L의 0승은 입실론이랑 원소를 하나 가지는 집합이 될 거고 T 플러스는 그러면 집합에서 입실론 또 입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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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물론 이게 공집합들이니까 결국엔 또뭐 입실론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근데 L2다 N승은 L의 1승에다가 L의 N-1승 해가지고 이게 계속 재기적으로 붙어가게 되겠죠. 결국에는 L 자, L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예제를 보신다면, L의 0승, 그럼 L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냥 입실론 원소 하나 가진 거, 여기 정의에 의해서 되겠고, L의 1승이다,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L의 2승이다, 그러면은, 요두 개, A, BA, AAB 두 개를 컨캐티네이션 해준 거죠. AAB 해주면, 아까도 했듯이, 요 AA, 그 다음에 ABA, 그 다음에 AAAB, 이렇게 세 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BAA, BABA, BAAAB 되겠죠? 이세 개. 마지막으로 이제 AAB에다가 A 붙인 거. 그 다음에 AAB에다가 BA 붙인 거. AAB에다가 AAB 또 붙인 거. 마지막 세 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승수를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이제 리플렉티브 트랜지티브 클로저, 그다음 트랜지티브 클로저예요. 우리 아까 t가 있었으면 우리 뭐였죠? t 플러스라는 것과 t 스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랭귀지가 있으면 똑같이 l 더하기와 l 곱하기라는 걸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리플렉티브 트랜지티브 클로저와 트랜지티브 클로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l 플러스 먼저 보시면 l to the 1 그다음 l 제곱 즉 l과 l을 컨캐티네이션한 거 기타 등등에서 무한대까지 갈때 뭔가 l을 무한대만큼 컨캐티네이션한 거 이걸 다뭐 해준다? 합집합을 해준다. 여기다가 l의 0승에 해당하는 이 입실론을 하나 더 해주면 이제 l 스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토마타 형식 언어에서는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 언어로는 디자인에서는 그렇게까지 쓰진 않는 개념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여기까지 해서 지금 랭귀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랭귀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서 본 거고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실제로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포멀 랭귀지와 내추럴 랭귀지 차이를 말했던 것처럼 포멀 랭귀지에서 말하는 그러한 되게 스트릭트한 엄격한 문법적인 형식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라는 거를 이제 그래머란 이름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머라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유도할 때 쓰는 VN, 넌 터미널들, 그다음에 터미널의 집합, 부호들의 집합, 그다음에 프로덕션 룰, 어떤 규칙으로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C 언어에서 변수를 만드는 규칙이다. 그러면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올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거. 그런 생성 규칙, 프로덕션 룰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어떤 노드에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스타팅이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요 프로덕션 룰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P라는 건 뭐냐면 프로덕션 룰들의 유한계의 프로덕션 룰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변수를 뭐 A라는 것만 만듭니다. A라는 것만 써서 A라는 게 무조건 맨 처음 나와야 됩니다라고 하면 A, A1, A2 이런 게다 변수가 되죠. 뭐 AK, 뭐 AB, 뭐 A 언더바 3뭐 이런 게다 변수가 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방법은 이런 거는 요렇다는 거를 말로는 할수 있지만 이걸 규칙을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스타팅 심볼이 있는데 우리 이제부터 약속하건대 대문자들은 무조건 이제 여기에 최종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이런 데리베이션 하는 데 있어서 유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프로덕션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이제 게 대문자고 여기는 소문자들이 이제 끝에 가서 보이는 거다라고 약속을 할게요. 그럼 S라는 게 있고 그다음 A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 뒤에 컨캐티네이션에서 뭐가 또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하면 뭐 여기 다음에 A다 그 다음에 A는 숫자가 될수 있다 1이 될 수도 있고 또 A는 2가 될 수도 있다 A는 1이 될수 있고 A는 2가 될 수도 있고 A는 3이 될 수도 있고 A는 K가 될수 있고 A는 B가 될수 있고 A는 언더바 3이 될수 있다 이렇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스타팅은 S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럼 S는 요걸 보면 S는 일단 A가 맨 처음 나와야 되는구나. S 요거밖에 딴거 없죠. A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 다음 무조건 A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대문자 A가 여기 쓸수 없어요. 여기 대문자 A가 나올 수 없어. 왜냐하면 대문자 A는 중간에 유도되는 데 사용하는 부호일 뿐 이렇게 최종으로 보이는 부호가 아니에요. 대문자 A를 봐서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넌 터미널. 끝에 최종도 나올 수 없다 해서 넌 터미널이라 부르고 대문자들은 소문자들은 아니 그 외에 이런 부호들은 다 터미널 끝에 가면 보이는 거다. 더 이상 유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넌 터미널에서 유도될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넌 터미널들은 반드시 이런 생성 규칙들이 있어야 돼요. 프로덕션 룰로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조건 터미널로 가야 돼요.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A라는 건 1이 되든지 그래서 A 다음에 바로 1이 되면서 끝나든지 A라는 건 2가 되든지 해서 A 다음에 S 시작해서 S는 A 그다음에 대문자 A인데 대문자에는 2라더라 해서 A2로 끝나든지 S는 small A인데 그다음 대문자 A 대문자에는 3이더라 해서 A3이 되든지 혹은 이 제일 밑에 A가 입실론으로 간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A 다음에 입실론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그 concatenation of string에서 배웠지만 입실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건 A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S가 A로 가서 대문자 A가 나오는데 3이 나오더라 그러면 A3 만들 수 있는 거고 A 간 다음에 A가 나오고 대문자 A가 나오고 대문자 A는 K가 된다더라 해서 AK 만들고 small a 나오고 대문자 A 나오니까 그리고 대문자 A는 B로 간다더라 해서 AB 만들고
스몰 a 나오고 대문자 a 나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에는 언더바 3이다. 그래서 a의 언더바 3도 우리가 이 생성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이 변수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을 정해주는 거, 그게 바로 생성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 규칙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것처럼 표현해 줘요. 자, 이 대문자들은 생성 규칙의 이 제일 마지막 결과에서 나올 수 없고 이 유도하는 데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s라는 게 있으면 small a는 일단 문자로 나왔고, 그다음 대문자 a와 대문자 s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a와 s를 찾아야 돼요. 요게 a이기 때문에 요셋 중에 하나로 또막 파생돼서 생성될 수 있고, s라는 건 다시 자기 자신을 불러올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어요. 이둘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성 규칙입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a가 나온 대문자 a가 나오고 small s 대문자 s 나왔다. 그러면 a 다음에 대문자 a가 나오고 대문자 s 나왔다. 그럼 a는 요셋 중에 하나로 바뀌는데 만약에 두 번째 거다. 그럼 ba가 되고 S가 또 나왔는데 S는 요 밑에 있는 것에 A를 끝났다. 그럼 A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ABAA. 즉, 이 생성 규칙에서 우리는 ABA는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생성 규칙을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많아지잖아요. 세로로. 그래서 S는 요 1번에 해당하는 이게 되든지 아니면 2번에 해당하는 이게 될수 있어라는 의미로 또는이라는 부호로 S는 이렇게 A 대문자 A 대문자 S 혹은 S는 small a로 될수 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고 S는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니, A는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A는 요거든지 첫 번째 거 또는 BA든지 또는 SS다라고 이렇게 오와 표시로 우리가 계속 연결해줄 수 있어요. 그럼 좀더 간단하게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법을 정해줬을 때그 문법을 표현하는 논리적인 식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원소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머라는 건네 개의 원소로 표현이 됩니다. 처음에 non-terminal들, 우리 아까 생성 규칙에서 봤던 대문자들, 그거는 생성 규칙에서 생성 규칙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룰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건 아니고. 터미널들, 즉 우리가 이 생성 규칙을 통해서 어떠한 문법에 의해서 스트링을 만들었을 때그 스트링이 이제 변수 이름이 될 거니까 그 실제 변수 이름에 사용되는 최종으로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스몰 a 아까 봤던 스몰 알파벳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터미널이라는 이름으로 vt라고 쓰고요. p는 프로덕션 룰, 아까 말했던 생성 규칙 전체. 그다음 생성 규칙이 어떠한 넌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스타팅 심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예제를 보시면 넌 터미널들, 이건 대문자라고 그랬죠? 자, 이 강의는 이 컴파일러 혹은 2학기에 있는 프로그램 언어로 이 모든 강의는 대문자들은 우린 넌 터미널로 가정을 할 거예요. 소문자들은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A와 B가 되겠습니다. 입실론도 사용하고 있죠? 네. 근데 입실론은 실제로 보이진 않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A, B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뭔가 데리베이션에서 어떤 문자를 만들었는데, 뭐, small a, b, a, 뭐 이런 거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근데 여기에 입실론이 있으면 그냥 안 써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터미널에는 입실론 쓰지 않아요. 자, 넌 터미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대문자들 S, A, B죠. S, A, B가 됩니다. 프로덕션 룰을 써줘야 되는데 이 이름 P 땡땡 하면서 이름을 P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덕션 룰은 그냥 P라고만 쓰면 됩니다. P라고만 쓰면 여기에 보이는 이것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기에 프로덕션 룰몇 개가 있죠? OR로 붙여놨으니까 S가 이걸로 되는 거 하나, 둘, 셋, 네, 다섯, 총 다섯 개의 프로덕션 룰이 있는데, 그걸 P, 땡땡 하면서 P라는 이름을 만들어줬고, S는 뭐냐면, 아, 이게 스타팅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머를 사용하면, 뭐, 넌 터미널이 뭔지 알수 있고, 터미널이 뭔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룰도 있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링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스타팅이 뭔지도 알았어요. 이 룰에서. 그러면 이 룰을 만족하는 스트링들만 우리가 문법상 맞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고, 이 문법으로 생성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는 이 언어에서 쓸수 없는 그 스트링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C 언어에서 숫자를 시작할 수 없다. 근데 그러면 이 생성 문법에서 프로덕션 룰에서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게 이걸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숫자로 시작하는 거는 이 프로덕션 룰로 만들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 C라는 언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변수 이름입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 자체만을 본다면 이거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특정한 스트링을 생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ABBA라는 게 과연 이 룰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본다면, 일단 요거에 의해서 S라는 건 일단 A 대문자 A로 갈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 그럼 요 대문자 S, A가 이제 남죠. 대문자 A는 어떻게 전이가 되느냐? B 캐피탈 S. 즉,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거 아직도 캐피탈 S가 남아있네요? 캐피탈 S를 봤더니, B 대문자 B로 요게 이제 전이가 되면, 이제 ABB, 그다음 대문자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B를 봤더니 B는 무조건 AS로 가라네요. A 대문자 S. 그래서 A 대문자 S가 EPA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대문자 S라는 건 Y로 가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없애줄 수 있죠. 그래서 ABBA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ABBA라는 건이 생성 문법에서 생성할 수 있는 거다. 즉, 문법상 옳다라고 말을 해줍니다.